시사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박 시장 장례위원회가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가 오늘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인데요. 일단은 추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저희는 고인이 평생 걸쳐 꿈꿔왔던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 비서실에서. 예. 그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제 기자회견을 사실은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기자회견을 그냥 강행이 됐었죠. 어쨌든 그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응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소인이 오늘 두 번째 경찰 출석을 했다고요? 조사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차 가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한 출석이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예. 지난 8일에 박원순 시장이 그때는 선택을 하기 전날이죠. 이날 조사받았 고소하고 그날 조사를 첫 번째 받았었고 오늘 받은 건 두 번째 조사입니다. 다른 조사죠, 이 두 개가? 네, 맞습니다. 예. 그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뭐 피해자 신상을 색출하려고 한다, 이 비서. 누군지 좁혀가겠다. 뭐 이런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많다 보니까 2차 피해로 이 피해 호소인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장을 냈고 경찰 쪽에서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 등 바탕으로 관련 내용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누설됐다. 이런 또 의혹으로 지금 번져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이제 큰 쟁점으로 떠올랐죠. 예. 고소인이 이제 지난 8일 날 오후에 4시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에 이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박 시장이 서울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그날 이제 밤에 정부의 예.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정이 되고 있죠. 예. 뭐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 다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제 중요한 게 박 시장이 어디서 이 피소 사실을 전해 들었느냐라는 건데 뭐 아직까지 파악이 되진 않았지만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의 통보로 박 시장이 자기가 성추행 피소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또 청와대는 박 시장한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 전혀 없다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을 했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지만 이게 경찰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 본청으로 보고를 하고 경찰 본청이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게 관례인데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서울시나 박 시장 측에 알린 적은 없다라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아예 피소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서로 아무도 알려진 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이 피소 사실 누출 의혹이 좀 진실 게임이 돼가는 양상인. 예, 경찰은 알려준 적이 없다 하고 서울시는 우리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그렇죠. 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서울시 정무라인이 알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기 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또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곧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족들하고 일정을 좀 협의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의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청와대나 경찰 간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이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을 푸는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제 박 시장의 발인이 바로 어제 엄수가 됐고 아직 장례 절차가 남은 점을 고려해서 며칠 시간을 두고서 유족하고 일정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박 전 시장의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여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이제 좀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피해 호소인 측, 뭐 이제 사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그 호소인이냐. 지금 일단 피해가 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예, 예. 민주당에서는 예.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서 저도 예.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피해 호소인의 입장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좀 강하게 파상 공세를 펼치는 모양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내부자에서 뭐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뭐 이제 피해자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고 다른 부서로 정보 요청했는데도 좀 이렇게 무마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뭐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직권 세력 내외부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개탄하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조문 거부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예, 앞서서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박 시장을 고소한 이 여비서 분의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면서 우리들은 빈소 방문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잖아요. 이제 논란이 근데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 당원들이 반발해서 탈당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이 류 의원, 장 의원 두 의원이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해서 이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의 사과를 했습니다. 2차 가해를 하지 않고도 망자를 조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조문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됐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조문 거부 의사를 밝혔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오늘 한겨레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탁비서관이 지인들의 업체에 대통령 관련 일감을 거듭 맡겨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 신생업체에 불과했던 이 공연기획사가 2017년에 탁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청와대나 정부의 중요한 행사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뭐 2년 10개월 거의 3년여 동안 3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탁현민 프로덕션 출신의 예. 이 두 사람이 설립한 공연 기획사예요. 이제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었는데 탁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에 정부 행사를 집중적으로 수주를 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념 행사, 뭐 이런 굵직한 행사들을 좀 맡았고, 뭐 이제 특히 이 업체가 수주한 행사 중에 5건 가량은 법인 등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이루어졌다. 예.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보도에는 뭐 이제 탁비서관 측이나 청와대가 해명을 이제 하지 않았다. 보안 사항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오늘 해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무책임한 의혹 제기나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나 의전비서관실은 이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도 반박을 했는데요.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3건이 전부고 이제 정부 부처 행사랑 청와대 행사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뭐 의전비서관실 같은 경우도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은 거라서 지금 이 논란이 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업체보다 더 많이 행사를 수주한 다른 기획사들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설명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강 대변인이 말하는 거는 빠듯한 시간에는 행사를 추진하려면 의전비서관실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고 이 성격에 맞는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획사나 기획자가 필요하니까 뭐 이런 대형 기획사의 꼭 하청 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이제 이 행사였고 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20여 차례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행사는 3건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금액으로는 8천여만 원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VIP 동선이 공개되면 안 되니 그건 당연히 공개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기업에만 수주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한겨레가 뭐 다시 어떤 입장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후속 기사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 소식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방역당국이 국내 확산 속도가 조금씩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예. 좀 많이 줄었죠? 예, 좀 줄었습니다. 뭐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33명이 늘어서 뭐 기존에 60명 이렇게까지 치달았던 것까지 좀 내려갔는데 뭐 일단 해외 유입이 19명, 지역 발생 14명 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국내 확산 속도가 통제되고 있다라고 오늘 진단을 내놨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현재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다시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그 현재 국내 상황만 보면은 끈질긴 추적 조사 방역 당국에 그다음 조기 검사, 국민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확산 속도가 지역별로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다라고 좀 자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오직 거리두기랑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을 통해서 이 유행 규모를 억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 아주 딱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예. 이 어느 나라가 이거에 좀 더 완전하게 적응하고 이런 생활 방식을 오래 유지해 나가는지가 결국 코로나의 종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해외 유입자를 제외하면 국내 환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지역 발생은 14명이었어요. 예. 문제는 이 성수기 휴가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휴가철 때 근데 또 많이들 많이 안 다니실 것 같은 아,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예. 보니까 국내에서 국내 휴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은 예.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배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끝난 직후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고소 당일 수사 상황이 모종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고소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보고는 받았지만 박 시장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죠.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 네.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는지 여부.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위공직자 이제 관련해서 입건이 되었다면 사실 이제 경찰에서 관계 기관에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제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빠른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성격의 범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개인의 일심단속적인 범죄 행위 고소에 대해서 지금 고소가 들어왔고 어쨌든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이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알려줘도 되느냐의 부분은 이 고소인의 권리 어떤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다. 근데 네네. 변호사께서 이게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 누가 전달했느냐, 왜 전달했느냐에 따라서는 예. 그게 뭐 권한 남용이라든가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될 소지들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 형사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단 민사상의 불법 행위로 의율될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까지가 갔느냐에 따라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절차가 벗어나서 이때 전달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캐치가 돼서 이게 수사가 뭐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법령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과 청와대 입장이 달라요. 경찰은 청와대는 보고를 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다만 서울시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도 알려주진 않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알려줬느냐. 이게 의문점이란 말입니다. 입장이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의 입장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입장을 똑같이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경찰이든 청와대든 아니면 경찰이 다른 데 얘기해서 그 제3의 루트를 통해서든 이게 좀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아무래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꼭 이제 청와대라든가 수사기관 이외에도 예. 사실은 고소인 측에서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갔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기자들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애초에 그 피고소인에게 알려졌던 그 경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자를 통해서 네, 알 수도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박 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겠다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족과 지금 협의 네네. 중이라고 했는데 네. 포렌식 하게 되면 뭐 사망 경위라든가 혹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수사 기록이 사전에 유출됐다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족이 동의를 해줄지 또 일단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휴대폰이 기종이 아이폰이기 때문에 예. 이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현재 미지수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동의도 받고 디지털 포렌식이 뭐 됐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만약에 뭐 통화 어떤 내역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뭐 휴대폰에 딱히 저장이 뭐 어플이 깔려 있어가지고 저장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뭔가 문자 같은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이제 저장이 되는 어떤 SNS의 흔적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단지 뭐 통화가 오고 갔다라든가 뭐 그런 정도만을 가지고는 뭔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피해 호소인의 그 핸드폰도 뭐 포렌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증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비교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고소인 측에서는 경찰에 일부 제출했을 수도 있고 뭐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 현재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보여진 자료는 그때 이제 보여졌던 텔레그램 초대 비밀 대화방 초대한 그 화면 외에는 현재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예. 뭘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디지털 포렌식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휴대폰의 상황에 따라서 좀 결과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데이터가 그 이제 예전에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계속 중첩적으로 쌓여 있다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렇지 않다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고소인의 휴대폰에서 모든 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냥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기자회견에 했던 내용 가지고 유력에 관한 성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예. 고소인이 주장한 어떤 내용들이 모두가 다 있었던 전제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게 뭐 집무실 안에서 이런저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신체적 접촉이 있으려고 했다 많이 예. 있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제 어떤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부적절한 어떤 언동이 오고 가고 오고 갔다기보다 이제 전해지고 예. 그 사진 같은 것들이 전송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제되고. 그럴 만한 어떤 친밀도의 부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그 도대체 업무상 위력 외에 이 두 사람의 나이, 어떤 입장, 뭐 신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업무상 위력 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의 부분은 사실 좀 추단하기 어렵고 그런데 어떤 그 이 추행의 고의로 추단될 만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고소인 주장한 것과 같은 전송 내용들이 만약에 뒷받침된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행위의 부분이 입증된다고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부분도 뭐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느냐라든가 그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양자 간의 진술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 양자 간의 진술 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지금 한쪽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언하기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의 고의는 무엇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아예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예, 기자회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인 날 기자회견 했던 건 좀 아쉬운 게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얘기하지 않고 일주일 뒤 다시 하겠다. 이거 조금 정치적으로 물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기자회견 시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럼 언제 했으면 말이 안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
강내 기간 중에 뭐 얘기를 했어도 말이 나왔을 거고, 사실 이제 반대하는 입장들에서는, 예. 그리고 뭐 발이 나는 날 했어도 그랬을 것이고, 뭐 그 직후에 뭘 했어도 왜 뭐 장례도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 또 이런 얘기 나왔을 거고, 예. 다른 이슈들에 이제 묻혔을 거고,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가장 이제 극대화된 시점은 이 장례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소인에게 이 사람의 애도를 이제 그 망자에 대해서 사회가 애도를 하는 것과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발언의 어떤 권리는 다른 문제잖아요. 별개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너는 이게 장례 기간이니까 장례 기간이 끝이니까 말을 해라, 뭐 다음 날에라, 이 요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기자회견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 하는 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 만약에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는 거라면 왜지? 라는 뭐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직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증거 수집의 과정에서 뭐 다른 증거가 뭐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 자체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현재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다음에 나온 것도 지켜보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